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조안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과제, 연애운입니다. 자, 연애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분들도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삶의 어떤 영원한 과제가 남녀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짝을 만나고 그러므로서 행복해지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운 외에도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잘 짝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8월 중순이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게. 그래서 8월만 올리게 되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8월과 9월을 두 달을 통틀은 연애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뽑아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리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 분도 괜찮고 없으신 분도 괜찮고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도 괜찮고 어떤 모든 연애운을 통틀어서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헤어진 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연애운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연애운을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연애운을 어떤 연애운을 보고 싶다라는 것을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타론 뉴스가 취합을 해서 그 연애운을 제가 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연애운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8월, 9월을 통틀은 어떤 연애운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별자리도 상관없고 자,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애운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우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 원석이 장미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석은 사랑의 원석이고 그리고 자기애의 원석이고 그리고 사랑을 불러주는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에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사랑, 좋은 짝을 불러줄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지고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8월, 9월에 1번을 선택하신 연애운은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뭔가 연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분위기는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1번 선택하신 분들은 분위기는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8월 같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8월 상태에서 보면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약간은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확정적이기보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볼래, 내지는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이 많기는 한데 거기에서 고민이 많이 되면서 왠지 내 짝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왠지 남의 사랑 같고 내 사랑 같지가 않고 자 그러므로 해서
뭔가 짝이 없는 듯한 어떤 기분을 좀 8월 달에는 약간 느끼고 있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조금 되면 8월 후반에서 9월 초쯤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간 새로운 관심이 생기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중반부 8월 초에서 9월 초쯤 되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컵페이지가 되는데 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이게 내가 사랑의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어떠냐면 내가 조금 나아가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두려움이 좀 있다. 아니면 이게 지난 사랑에 대해서 약간 청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 그래서 그 지난 거죠. 그러니까 8월 달 말고 그 지난 앞에 사랑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거를 정말 나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1번 선택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사랑할까요 하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9월 달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엄청 좋습니다. 자 이게 이 10개가 이게 불 10개가 뜯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완지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명히 연애운이 생기게 됩니다. 자 1번의 구독자 선택한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게 되면서 지난 것에 대해서 뭔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신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거는 그냥 만약에 버려도 되시면 지난 거에 대한 감정이 버려도 되는 감정이면은 버리시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랑이 나중에 새로운 어떤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난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지난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1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는 이전의 사랑에서 헤어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자 아니면 만약에 헤어질라 말라 하고 사랑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사랑의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쩌면은 꼬리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이라는 건 뭡니까? 자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의 단계라면 결혼도 할 수 있다. 남성의 노력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도 가질 수 있다. 가기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 카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1번의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사랑 이전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자 이렇게 되고 혹시나 만약에 연인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결혼도 가능하고 실제로 커플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사랑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1번 구독자분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자, 이 카드는 자, 뭘 상징하냐면 완즈 사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자, 결혼 카드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어떤 우리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랑은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있는 사랑은 유지해서 결말을 내자 그러니까 올인을 하자라는 의지로 가시게 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여기 칼카드는 지금 안 뜯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력하자. 열정을 다하자.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다하자. 자, 그런 카드가 자, 1번 구독자분들은 잘 뜯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분들. 2번, 자, 2번 분들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구독자분들 제가 또 한번 열어볼게요. 불이 많이 보이죠? 자, 여기 별처럼 불도 보이고, 별처럼 불도 보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운에서 보게 되면, 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여성분에게 주도권이 있으면서 뭔가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8월달 연애분이, 여긴 7번이고, 이거는 8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체리어트고 스트렝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주도하에서 뭔가 굉장히 움직이는 건데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약간 기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대립되면서 뭔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인다. 지금 현재 8월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둘 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도 나에게 소중하고 나도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게 이상하게 두 분이서 뭔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 한 분이 약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거나 뭔가 떠나볼까 내지는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약간 서로 좋아하면서도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카드가 우선은 지금 보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에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 고민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고, 자, 이 사람도 여기에 동전을 만들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남자의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애운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현실적인 것에 뭔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여성분이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해서 자, 이것을 내 애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의 뭔가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게 되냐면 남녀 모두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가 약간 자기 개인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게 어떤 가정 환경의 비밀이라든지 뭔가 직업적인 비밀이라든지 아니면은 애정사의 비밀이라든지 자, 그런 비밀을 가지면서 뭔가 고민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여성분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내 애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애운은 누가 멋있다? 남성분이 멋있습니다. 내 남자가 멋있다 이 말이에요. 주도권이 있자. 초반에는 주도권이 있으면서 뭔가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기는 하네. 자, 후반으로 갈수록 남자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성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후반으로 가면 남자가 잔을 들고 있고 자, 사랑의 어떤 잔이 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소식이 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애운은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서는 변화가 있으면서 자, 그리고 잔이 들어 있고 자, 소식이 오거나 뭔가 결정이 나기는 하는데 자, 이 카드의 연애는 이상하게 남자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여성 같으면은 남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중성?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정말로 이 남자가 여성분이라면 이 남자가 정말로 소중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나만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다 주변에 나 말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분명 이분도 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잔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자, 그, 자, 좋아하긴 하는데 이 남자는 이 잔을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남자에게는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분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자, 9월 연애용 중에는, 자, 그럴 것 같고, 거기에, 자, 보세요. 자, 새로운 잔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새로 충전하는 것도 되지만,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은 새로운 잔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 에너지가, 자,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여성분이 2번을 선택하셨다면, 어쩌면은 새로운 잔이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잔. 그러니까, 지나간 남성의 어떤 내정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리고 혹시 그 남자를 믿지 못하겠거든. 정말로 내가 좋아한 남자를 믿지 못하겠거든. 자, 새로운 잔, 새로운 감정의 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뭔가 남녀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남자의 어떤 애정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고 보이고, 자, 거기에 판단을 하셔서, 물론 그분은 나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때때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함으로써 어쩌면은 다시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자, 재고해 보자라는 연애운의 카드가 자, 여기에서는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 벌써 이 칼이 나옵니다. 연애의 칼 나오면 진짜 타워 나오고 지금 야단이 났어요. 자. 자, 3번이 조금 누군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3번 뽑으신 분 있을 건데 3번이 사실은 조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고민이 되거든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뽑고 싶어요 하는 자, 답을 저한테 분명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다시 뽑아드릴게요. 자, 3번에 보면 지금 단계가 벌써 8월 이 단계가 문제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칼 10개 맞았고 여자가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애정은 내가 뭔가 끝난 것과 그리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여자가 이 뭔가 바라보면서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남과 내가 주도권이 없는 것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랑은 뭐다? 이미 끝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졌다, 정리하자라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성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3번을 선택하셨으면 그게 남아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애증이 남아있습니다. 뭔가 헤어지기 싫은 마음, 그리고 집착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면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미련이 남아있는 어떤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카드는 또 뭐냐면 탑카드가 뜨면서 애정운이 그리고 심각하고 거기에다가 다섯 명이 경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는 커킹을 상징하는 카드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확실한 어떤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되는데, 만약에 헤어졌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헤어졌다고 생각한 것이 타워가 뜨기 때문에, 타워라는 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헤어졌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이 시끄러워, 막 뭐라고 이 연애를 두고 뭔가 시끄럽다 다시 만난다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이 막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만나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나
좀 시끄러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거기에 이게 떴기 때문에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는 이중성을 가진 카드예요. 자, 바다의 왕이고 물의 왕이고 잔을 두 개를 든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헤어졌다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다시 만나지 마라 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3번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선은 좋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9월달로 마지막으로 가는 연애는 어떠냐면 자, 분명히 새로운 그 사람 말고 자, 앞에 사람 말고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죠. 자, 그러면 헤어진 사랑은 있고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 지난 사랑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있죠. 자, 물의 여왕이기 때문에 자, 물의 여왕은 감정적이면서 쉽게 그를 잊지 못한다 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못 잊는다, 그를 잊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새로운 사랑은 있대, 있게 되고 중요한 거는 지난 사람은 조금 별로입니다. 정말 좀 별로예요. 자, 그러니까 9월달 말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자, 지난 사랑은 잊어주게 되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카드는 자, 이 카드는 너에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뭔가를 정리함으로써 어쩌면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지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좋다면 정말 못 잊겠거든 정말 못 잊겠거든 과감하게 한번 끊어주세요. 자, 끊어주게 되면 어쩌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대에게 자, 구독자분 여자분이라면 그대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게 가능하시고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 사랑이 어떤 그러니까 계속 좀 파국이 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여성은 그래도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 그러면 그 여자분은 돌아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래서 남녀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 자, 4번은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좋습니다. 자,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보입니다. 4번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4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누가 소개를 할라 해요. 그러면 지금 없어. 사람은 없거나 내지는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거나 지난 사랑에 대해서 약간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자, 지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주고 있거나 자, 그런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근데 그 결심하셔야 돼요. 자, 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자, 컵 6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예전과 관계되면서 뭔가 한번 만나볼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좋은 소개의 어떤 자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좋은 소개를 누가 한다 해요. 지금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자, 그래서 승리자가 된다는 카드거든요. 사랑의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다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지난 사랑이 약간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사랑이 뭔가 돌아오면서 뭔가 나에게 약간 양가적인 갈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가적인 갈등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현재는 뭔가 예전과 관계되면서 내가 사람을 소개받는 어떤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진짜 이룰 수도 있고, 거기에 지난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9월 초반부가 됐을 때 아마 조금 사랑에 대해서 갈등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해. 그 남자는 믿지 못해. 그리고 나를 완전히 좋아하는 마음을 믿지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떠나버린 사람이라든지 이전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약간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약간 사랑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 남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선은 들어오는데, 뒤에가 뭡니까? 러버 카드가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카드는 남녀가 확실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좋아해준다? 남자가 나를 좋아해준다. 자, 그러므로서 결심해서 움직이자. 자, 그래서 이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9월 말이 되게 되면 완전한 사랑이 지금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없거나 내지는 고민에 좀 빠져 있거나 그런 확률이 있는데, 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세요. 소개시켜준다 하거든 만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믿으세요. 자, 그리고 지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4번 구독자분들도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사랑의 결합이 오게 된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컵 7개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컵 7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멈춘 듯이 어떤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9월 말쯤 됐을 때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번 구독자분들은 아주 좋다. 자, 그런데 지금 단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9월 말일에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과 9월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1, 2, 3, 4번으로 우선은 점검해 드렸고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로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든 저에게 톡으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담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카드로 내가 질문에 대해서 올 시간이 없어서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문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8월에서 9월까지 구독자분들의 연애운을 제가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